두 개를 놔주고 여기다 끝에다 별을 놔주면 와 보셨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이 작업대로 항상 만들던 무기만 만드니까 굉장히 마인크래프트가 재미가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썸네일을 보시다시피 오늘은 아주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가장 센 아이템 무한 데미지 아이템을 만들 겁니다. 자 일단은 조합대로 간단하게 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조합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 이 보시면은 크리스탈 원석이랑 그리고 이 아주 작은 원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탈 원석을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이렇게 만드시면 크리스탈 조합대가 나와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아주 멋스럽지 않나요 여러분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자 이 크리스탈 원석으로 오늘 아주 멋진 무기를 만들 겁니다. 이 크리스탈 조합대를 열면은 굉장히 큰 조합대가 열리는데요. 자 오늘 실험은 아주 굉장히 위험하니까 밖에서 하도록 하죠. 연구실 밖으로 나가서 자 한번 이 크리스탈 조합대로 오늘 멋진 무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일단 재료가 필요한데요. 자 보시면은 뉴트리움 원석이랑 그리고 인피니티 원석이랑 그리고 인피니티 크리스탈이랑 크리스탈 블럭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한번 이거를 꺼내서 한번 오늘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조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한번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투구부터 만들어 볼게요. 투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구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투구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은 자 이렇게 인피니티 투구가 나옵니다. 자 한번 껴볼까요? 껴볼까? 오 뭔가 우주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오 멋있어 멋있어. 자 그리고 이제 갑옷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갑옷은 이 원석이 필요하고요. 자 한번 갑옷도 갑옷 모양대로 이렇게 큰 조합대에다가 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오 이렇게 갑옷 모양을 만들고 안에는 인피니티 원석으로 꽉 채워줍니다. 여러분들 꽉 채워주고 여기다가 블럭을 놔주면 자 갑옷이 나옵니다. 자 와 멋있다 멋있다. 자 이 풀세트를 입으면 얼마나 세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일단은 이제 신발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신발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와 이거 작업대가 너무 커. 진짜 멋지다 멋져. 과연 신발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신발도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발 만들고 헷갈려 헷갈려. 아 이거 기존 작업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거죠. 오 어 뭔가 빨라진 기분? 어 뭐지? 야 빨라졌네요 엄청. 자 그 다음에 바지를 만들게요. 바지는 이게 굉장히 많은 재료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바지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커 너무 커. 자 이 원석을 또 이렇게 가운데에다 또 채워줘요.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채워주고 나서 이 네 번째 쪽에 이거를 놔줍니다. 어? 이게 아닌가요? 아 이 블럭이군요. 자 깜빡했네요. 자 블럭을 놔주면 자 무릎 보호대가 있는
바지가 완성됩니다. 오! 어? 다리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뭐야 이거. 오!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따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 굉장히 세거든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따가. 자,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 자, 와 이게 조합법이 너무 커서 저도 헷갈릴 정도니까 이게. 자, 저는 다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아, 이 블럭을 넣어야 될 거예요 아마. 어, 됐네요. 자, 삽이 완성되었는데, 야 이거 한번 파볼까요? 어? 뭐지? 오, 뭐야. 굉장히 빨리 파지는 기분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삽이고요. 오, 그래도 네, 쓸만한, 네, 엄청 빨리 파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 재료에 비해서는 너무 안 좋긴 하네. 자, 이제 곡괭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괭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곡괭이 모양을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 곡괭이 한번. 자, 곡괭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곡괭이 모양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또 곡괭이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파볼까요? 아, 이거 스피드가 빠르니까 좋네. 와, 뭐야. 아, 이거 게임 모드잖아. 오! 야, 이거 진짜 빠르다. 우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야! 뭐야? 어? 어, 날개까지 하네? 어, 갑옷을 입으니까 뒤에 날개가 펼쳐지면서 날 수도 있네요. 게임 모드가 아닌데도. 야, 대단한데, 이거? 아, 탑도 게임 모드를 푸니까 굉장히 빨라지네. 야, 진짜 빠르다. 야, 이거 진짜 좋다. 그 다음에, 도끼. 나무를 캘 수 있는 도끼를 만들 수 있는데요. 도끼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도끼를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네, 놔주고, 자, 아, 여기 하나 비었네요. 여기 하나를 이렇게 딱 놔주면 도끼가 완성됩니다. 자, 나무를 한번 캐러 가봅시다. 나무를. 오, 이게 뭔 소리야? 방금 뭐야? 네. 한번 나무를. 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오, 굉장한 효과음까지. 나무를 캐을 뿐인데 이렇게 효과음이 나와도 되는 건가? 야, 이거 완전 말렛 무기네. 말렛 무기 완전 마인크래프트 끝판왕 무기인데?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검을 만들 시간인데요. 어, 검은, 자, 이 스톤하고 이 별 하나하고 이것만 있어도 되거든요. 검을 만드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또 세 개, 또 세 개, 또 두 개,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두 개를 놔주고 여기다 끝에다 별을 놔주면, 와, 보셨어요? 여기 아래 공격 피해가 무한이야, 무한. 야, 무한이야, 무한. 야, 이거 대단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와, 장난하겠다 이거 데미지.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공격을 하러 가봅시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강한 조합법 다 이렇게 곡괭이 뭐 도끼 뭐 다 만들어봤는데, 자, 이번에는 무기 데미지가 무한이래요. 무한이면 데미지가 몇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강력한 보스를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 크리퍼. 자, 이 크리퍼인데, 이게 피가 120이거든요? 오! 미니 크리퍼. 오! 한 방이야? 뭐야?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거? 또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뭐야 이거? 돼지잖아? 이것도 한 방. 오! 한 방이야! 이것도? 오! 뭐야 아프지가 않아. 데미지가 안 달아. 게임 모드 아니야 이거? 너도 한 방. 어! 야! 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센데 이거? 자 그럼 다른 거. 자 P200의 엔더맨 엔더보스. 자 별것도 아닌데 이거 뭐 맞는 기분도 안 나. 뭐야 뭐야 한 방. 얘도 한 방. 어,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얘도 한 방. 야 이게 뭐야. 아 너무 센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아, 그 엔더 드래곤을 잡아볼까요? 엔더 드래곤? 자, 엔더 드래곤이 피가 2000인데 한번 뽑아서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가 2000일 건데, 어, 뭐야? 야, 한 방이야? 야, 이거 너무 신시하게 죽는 거 아니야? 야, 그 데미지 측정이 안 되네. 정말 진짜 무한인가 봐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게 뭐든지 한 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이 조합 모드 제가 링크를 정보란에 넣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무기를 조합법으로 직접 만드셔서 무기를 뽑아서 한번 어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